아침이야. 좋은 아침이야. 핑핑이 아침에 뽀뽀를 이제 섞겠는데. 핑핑아, 오늘은 무슨 날인 줄 알아? 운전. 오늘은 뚱이랑 징징이랑 친구들끼리 운전면허 따는 날. 징징아, 징징아, 징징아. 누구야? 이게 스폰지밥 아니야? 오늘 운전면허 따기로 했잖아. 내가 왜 너희들이랑 같이 따라가야 되지? 그냥 따라와. 알겠어. 가자고. 뚱어, 뚱어. 아, 스폰지밥 보고 싶었어. 백허그. 너무 부담스러워. 뚱어. 오늘 폭풍 부인의 수업을 들으러 갈 거야, 얘들아. 따라오도록 해. 가서 뭐 하는데? 잠시 후. 하하하! 퐁퐁 부인! 미스 퐁퐁 부인! 난 당신이라면 이 돈을 다 갖다 바칠 수 있어요! 하지만 운전면허가 없는 사람이랑은 만날 수 없어요! 네! 당장 면허를 따야겠군! 퐁퐁 부인, 저희 면허증 따러 왔어요. 드디어 철이 들었군요! 들어오도록 해요! 스폰지밥, 퐁퐁 부인 목소리가 역겨워. 다 틀려요? 오. 근데 자, 달팽이도 면허증 딸 수 있나요? 그럼요, 달팽이도 면허증 딸 수 있어요. 달팽이는 면허증을 따면 껍데기로 달리죠. 오, 굉장히 엄청났다. 달팽이도 빨리 갈 수 있겠다. 다리가 정말 짧아 보이는데 그걸로 브레이크는 밟을 수 있나요? 자꾸 외모 지적하면 가만두지 않을 거예요. 미안해요. 조용. 어쨌든 오늘 제 수업에 오신 걸 환영해요. 오늘 일단 12,000 곱하기 마하로 달리면 어떻게 될까요? 스포츠밥? 잘 모르겠어요, 선생님. 정말 노답이네요. 그렇다면 이렇게 해서 저렇게 해서 스포츠밥. 수업 진짜 재미없다. 뚱뚱아, 그냥 들어. 에이, 안 돼. 빨리 놀자니까. 나가자, 그냥. 저렇게 해서, 저렇게 해서. 놀자니까. 이게 뭐지? 어? 스폰지밥! 지금 수업 시간에 뭐 하는 거? 어? 이 초이는 뭐지? 어? 스폰지밥? 내가 지금 이렇게 닮았다는 거예요? 조금 닮긴 했구만 자네. 어? 똑같으겠다. 됐고! 자, 이제 실전 실습으로 들어갈 거예요. 떨려. 2분도 안 했는데요. 내가 진짜 자동차를 몰게 될 줄이야. 난 너무 떨려, 얘들아. 나도. 나 오늘 처음 운전해보는 거잖아. 나 떨려. 자, 스폰지밥! 할 수 있어요? 선생님, 기름이 없어요. 기름 넣어! 이것도 수업의 일종인 거야. 그럼, 기름이 있어야 차가 달릴 수 있단다. 내가 오늘 운전면허증을 딸 수 있을까? 나 손이 떨리고 가슴이 떨리고. 이거 밟으면 되나요? 스폰지밥! 천천히! 그렇지! 천천! 너무 느려요, 스폰지밥! 갈게요, 선생님! 아니, 차도를 따라가야지! 아니, 길을 따라가라고! 아니, 스폰지밥! 내가 알려주고 다 왔다 팔아먹을 거예요! 어디 가요! 선생님, 멈추질 않아요! 스폰지밥? 지금 이게 무슨 실력이에요? 아니, 선생님 죄송해요. 손으로 하는지 모르고 발로 했어요. 발로 운전을 하다니! 운전면허차가 얼마인 줄 알아요? 10억! 10억이에요! 10억! 스폰지밥! 그만두지 않을 거예요! 그만두지 않을 거예요! 얘들아, 도망쳐! 스폰지밥!
스펀지맘 도망치자. 아, 이게 다 너가 그린 그림 때문이야. 내가 그린 데 네가 그렸잖아. 도망쳐. 저거 광기야. 누가 빨리 우리 일단 집으로 도망가자. 왜 집으로 가야 되는데? 집으로 들어가게 도망가야 될 것 같아. 오, 알았죠. 뚱아, 아무래도 퐁퐁 부인이 우리한테 너무 화가 난 것 같아. 여기를 탈출해야 되는데. 왜 저러시는 거지? 저렇게 보니까 야구공 같기도 한다. 목소리가 들렸나봐. 안되겠어. 비키니 시티를 탈출하자, 뚱아. 어떻게? 내가 우리 집 화장실에다가 비행기를 숨겨놨지. 어이, 그런 좋은 생각에 빨리 타고 도망치자, 스폰지바. 하지만 화장실에 너무 중요한 걸 많이 넣어놔가지고 내가 비밀번호를 설정해놨는데 까먹었어. 하지만 하지만 내가 까먹을까봐 비키니 시티에다가 숨겨놨지. 아니, 집에 비밀번호를 숨기면 되잖아, 이 멍청아. 아, 맞다. 넌 바보야. 어쨌든 여기를 나가도록 하자. 좋아, 내가 비밀번호 하나를 꼭 찾아올게. 그럼 빨리 퐁퐁부인한테 도망쳐야겠어. 내가 자동차를 부셔서 화가 많이 나신 거야. 여기는 뭐하는 곳이지? 이런데 비밀번호가 있을지도 몰라. 잘 찾아봐야겠어. 아파. 자, 이제 퐁퐁 부인을 피해서 여기를 나가도록 합시다. 진짜 커. 하마터면 개살구이가 될 뻔했어. 아이고, 삼지 마. 개살 사장님, 지금 너 어떻게 만든 거야? 선생님 빨리 타세요. 타서 빨리 출발하게. 나 꼈어. 우리 죽어. 아니, 비밀번호를 찾아야 되는데. 핑핑아, 핑핑아! 응? 핑핑아, 빨리 비밀번호를 찾아와. 그래야지 나갈 수 있어. 우리 집 화장실에 그 비행기 있는 거 알지? 비키니 시티에 숨겨놓은 거 알잖아? 그래. 역시. 그래, 이따 보자. 퐁? 쉽게 걸리면 보고 대치. 진짜 무서워. 걸리면 침으로. 퐁퐁 부인 잘못했어요. 괜찮아. 잘못했어요. 도망쳐. 운전면허 없는데 자동차 타면 돼요? 안 돼요. 안 돼. 퐁퐁 부인이 많이 화가 났어. 이 비키니 시티는 멸망할 거야. 빨리 탈출해야 해. 아니, 저 아래서 나를 구하려고 하는 구원의 그림자가. 아니, 스폰지밥, 너 때문에 지금 이게 무슨 일이야? 내가 운전을 못해서 그래. 날 욕해. 날 욕해. 뭐야, 스폰지밥 지금? 비키니 시티가 망할 뻔했잖아. 빨리 열어줘. 열어줘. 하지만 조건이 있다, 스폰지밥. 뭐죠, 선생님? 10년 동안 우리 가게에서 공짜로 일해준다면 열어주겠네. 역시 돈을 좋아. 그렇게 할게. 잠깐! 진짜냐? 한 가지 더 조건을 붙이지.
뭐지? 내 일까지 다 해줘. 카운터까지? 알겠어. 카운터까지 맞아. 알겠어. 나 이 좋았어. 월요일 좋아. 월요일 날 보자. 아, 비밀보다 하나도 못 찾았는데. 핑핑이 되게 차가 빠르네. 이건 좀 느린 것 같던데. 어? 뭐야? 어? 스폰지바 스폰지밥 바로 얼른 타라고. 니가 1인용이야! 니가 내려! 아 그래 도망가! 같이 가! 스폰지바! 나 면허증 없어 얘들아! 오! 안으로 숨어야겠어. 아이 스폰지밥 걱정을 안 해도 될 것 같아. 저 폭풍 부인은 컨트롤이 아주 느려. 보여줄게. 넌 절대 못 나간다. 넌 절대 못 나간다. 스폰지밥. 집게타는 내가 여기다 숨겨놓은 것 같았는데? 그래 여깄다. 비밀번호야. 우리 미래 남편의 비밀번호를 그렇게 가르치면 안 되지. 자동차를 타고 나가는 거야. 뚱아! 뚱아 빨리 도망가! 빠르게 도망치고 있죠! 야 그런 똥차는 뭘 도망가! 핑핑아 도망쳐! 핑핑아! 쟤네 떡구슬이 몇 개야? 나 도와줄게! 멈춰요 뽕뽕부인! 기다려보라고요! 좋은 생각이에요? 나는 맛이 없다고! 도망가야 돼! 도망가야 돼! 빨리 도망가야 돼! 오, 역시 내 지렁이. 아니 이런 똥차는 뭘 간다고 그래? 뚱아! 이게 무슨 짓이야? 도대체 이런 똥차는 뭘 도망친다고? 조금만 입을래. 아니 이런 똥차는 뭘? 괴롭히지 마. 이런 똥차는 뭐 어딜 가겠다 그러는 거야? 안돼! 진짜 그냥 걸어다니는 게 더 빠르겠다. 어? 스폰지밥 어떻게 이럴 수 있어? 레트랭토! 이런 똥차는 뭘 간다고? 타라마 타라마 퐁퐁 모인 지금 화가 났어. 빨리 도망쳐야 돼. 타라마 타라마. 사람이 겨울잠 자나 보다. 없다. 없네. 화장실 비밀번호 네 번째, 첫 번째, 두 개밖에 안 남았어. 뚱아 좀만 힘이 내. 좋아 스폰지밥. 퐁퐁 부인이 많이 화가 났어. 퐁퐁 부인이 아까부터 초록 색깔을 쏘고 있어. 저건 아마 보고의 독일 거야. 그니까 많이 화가 났을 거야 퐁퐁 부인씨.
360도 돌고 있어. 아마 여긴 못 들어올 거야. 여긴 천재 다람이가 설계한 집이라서 아주 튼튼해. 어, 역시 뚜기는 잘하는구나. 난 천재잖아. 저기 안 가본 데 가봐야겠다. 가자. 좋아. 아, 그냥 걸어가는 게 빠르겠는데. 따라갈게 스폰지밥. 놀이공원 한번 가보자. 거긴 안 가봤잖아. 잠깐만. 자, 손님. 아, 안녕하세요. 기름 넣어드릴게요. 아, 저는 만땅이요. 쭉 퐁퐁 부인이 쫓아오고 있죠? 이걸로 빨리 도망치세요. 좋습니다. 감사합니다. 어, 핑핑아, 저기 뒤에 있다. 퐁퐁부이 너무 무서워. 뭔 소리야. 오셨다. 두 번째 비밀번호. 첫 번째, 두 번째, 네 번째가 있는데 하나 남았다. 이건 뭐야? 어? 뚱아, 이거 봐봐. 어, 그 기름통이야. 어이, 뭔지 봐. 무슨 도망치세요, 사장님. 뭔지 봐. 툭툭 물에 뿌려놓으면 너도 어쩔 수 없을 것이다. 확실히 한번 피해보시지. 퐁퐁 부인. 도망쳐. 퐁퐁 부인. 맞으면 착살 날 거야. 꼬지 마. 이걸 타고 도망가. 고마워. 징징아. 스폰지밥 구하러 왔어. 빨리 멀고 해와. 날 버리고 가지 마. 안 되겠다. 아무리 높은 데로 도망쳐야겠어. 비밀번호 하나 남았으니까. 못 맞출 거야. 어. 아! 비밀번호 하나는 어디 있을까? 얘들아, 나를 구하... 오! 개살 사장님! 집게 사장님! 어이, 스펀지밥! 집게 사장님! 집게 사장님이 사랑하는 퐁퐁 부인이 이 비키니 시티를 멸망시키려고 해요. 자네는 퐁퐁 부인을 화내게 했어. 그리고 그가 화남으로써 내 가게가 엉망진창이 되었지. 하지만 나는 이 분노를 삭힐 수가 없네. 집게 사장님, 이건 모두 자네 때문이야. 자네 때문에 내 가게가 망하고 내가 아무것도 못하게 됐어. 내 돈을 어쩔 건가. 미안해요. 그건 미안해요. 어, 아니. 오케이. 여기 안 가봤거든요. 퐁퐁 부인을 피해서 한번. 미스터 퐁퐁 부인이시여, 여기에서 혹시 있습니다. 여기에 비밀번호가 있을 거 같단 말이지.
오케이. 아니? 아, 여기 없다. 오케이. 가자! 얘들아! 스폰지밥이다! 가, 스폰지밥! 스폰지밥! 일로 타라고! 그리고 우리 집으로 가, 우리 집으로! 비비보는 찾았어! 이 멍청한 애들에게 돈을 왔다니! 얘들아, 얘들아! 문 열어! 우리 집 화장실 비비보는만 찾으면 돼! 아, 하나는 찍어야 돼. 아니 이 바보들은 화장실에 왜 비밀번호를 설치해 놓는 거야? 아, 내 소중한 게 많대. 뭔데? 아, 이거 다 13이었어. 아, 우리 집 화장실에 비밀번호가 있는데. 어. 당장 이 문을 열어요, 스폰지밥. 얘들아, 이 비행기를 타. 스폰지밥 문을 열어줘. 얘들아, 이건 이게 비행기거든. 얘들아, 이 비행기를 타. 이게 왜 비행기야? 이게 어떻게 비행기야, 이 스폰지밥? 타 보면 알아. 아, 어디 있어, 스폰지밥? 펑펑 부인, 저는 비키니 시디를 떠날게요. 안녕히 계세요. 운전면허 없이 타면 안 돼. 전 이만 가볼게요. 펑펑 부인. 아이고, 야. 운전면허증 안 따서 힘들다. 아, 이쪽으로, 이쪽으로. 올라가는 거야? 자, 이렇게 스폰지밥은 탈출했답니다. 펑펑 부인. 전 이만 가볼게요. 자, 어쨌든 오늘 이렇게 오랜만에 진행해본 스폰지밥 아오니 저택 오늘 이렇게 마무리 하겠고요. 오늘 고생하셨어요, 여러분들. 고생했어요. 안녕. 안녕히 계세요. 안녕. 안녕히 계세요.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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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